얼마 전에 너무 감동적인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라도에서 가밀라라는 자매인데 옷이 파난데 암으로 하느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가지를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뭘 두 가지를 유언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이 하나 죽으면 나오는데 그거를 한 달에 20만 원씩 20년 동안 잠비아의 신학교 후원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꼭 황 신부님하고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가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까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용쓰다가 그냥 죽음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도 너무 말씀드렸지만은 할머니 한 분이 돈 2천만 원 보내면서 나는 죽지만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수술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제가 21세기의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먹고 살만해요.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잠비아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그대로 상태가 잠비아예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어렵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일환으로 제가 잠비아 봉사활동, 선교활동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가 잠비아 무프리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은돌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키투에라는 도시예요. 이 한가운데 땅을 제가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제가 6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피정을 하는데 수녀님들 20분이 오셨어요. 수녀님들 20분이 오셨는데 다른 수녀님은 얼굴이 다 하얀데 수녀님 한 분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수녀님들은 얼굴이 하얀데 왜 수녀님만 얼굴이 새카마냐? 물어봤더니 그 수녀님이 자기는 16년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농업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생태의 마을 만드는 것도 꿈이지만은 외국에 아프리카에도 생태 마을 하나 만들고 남미에도 생태 마을 하나 만들고 미국에도 생태 마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가서 땅 알아보고 왔어요. 생태 마을 만들으려고. 그런데 제가 생태 마을을 만들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수녀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한테 그런데 왜 한국은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자기는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카란다라는 농장에 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모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모자라갖고 모금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사는 맛, 사는 멋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세가 2천만 원이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수녀님한테 모금하러 다니지 말아라. 내가 줄 테니까. 이 수녀님이 처음 보는 신부가 돈을 2천만 원 준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수녀님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었죠. 나는 돈이 있어도 나중에 안 줘요. 줄래면 언제 줘? 지금 줘, 지금. 그래서 그냥 수녀님한테 돈을 드리고 수녀님 내가 내년에 수녀님 농장하는 데 한번 방문하겠다. 의료 봉사팀을 꾸며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의사 세 분,
멜버른에 있는 의사, 인천에 있는 의사, 평택에 있는 의사, 치과의사 세 분을 꾸미고 대학생들 20명을 꾸며갖고 잠비아를 가봤죠. 잠비아를 가봤는데 너무너무 내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하면은 비도 없으시고 땅도 그냥 막 메마르고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 죽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의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대륙이 아니에요. 희망의 대륙이고 신비의 대륙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근데 그냥 우리는 아프리카를 착취의 대상으로, 불쌍한 대상으로,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제가 잠비아에 갔다 와서 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들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 때 얘기를 했죠.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고, 하지만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분들, 나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똑같아. 아프리카 사람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동받은 얘기를 이제 강의 때 가끔 했어요. 그런데 4년 전 딱 요맘 성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 아프리카에 농업대학 세운다는 얘기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농업대학 세우는데 신부님한테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후원을 할 거냐?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대학질 건물 돈 100억을 봉헌하겠다는 거예요. 100억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었죠. 그리고 저한테 부자들이 와서 많이 나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신부님 봉헌한다고. 근데 나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그 웬만하면 기대도 안 해요. 부자들이 와갖고 신부님 땅 팔리면은 꼭 봉헌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 놈의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려? 10명 중에 한 명 봉헌할까 말까예요. 왔다 간 분들. 그리고 우리 생태 마을에 아프리카를 돕는 분들은 할머니들이야. 가장 순수한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1,000만 원씩 100분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부자 100명이 와갖고 한 명 도와주는 것보다 정말로 순수한 할머니들. 신부님 평생 살면서 나 어려운 사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를 타는데 신부님 아프리카에 운물 파주세요. 포크레인 사는데 쓰세요. 고아원 짓는데 쓰세요. 이렇게 보내준 분이 100분이야. 그래서 나 부자가 나한테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진짜 헌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 할머니가 일주일 후에 수원 교구청에 와서 교구에다 100억을 봉헌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가끔 강의 때 얘기했지만 그럼 왜 느닷없이 나한테 100억을 봉헌할 생각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 차에 트렁크에 실린 거야. 가방, 여행용 가방에 할머니를 딱 집어넣어갖고. 그래갖고 이틀을 끌고 다녔대요.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트렁크에 이틀 갇혀봐.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강도한테 카드 다 뺏기고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 차로 납치를 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할머니야. 차를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원래 벤츠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려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차를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그 옛날 차니까 라디오가 고장이 난 거야. 근데 이 강도들이 경찰들이 자기네들을 추적하러 오는지 라디오를 계속 듣고 싶은데 라디오가 안 되는 거야. 유일하게 틀은 게 CD 플레이어만 작동이 됐던 거야. 네 할머니가 위대한 일을 하나 했어요. 어디 내 강의를 들으러 와서
내 CD 화가 나십니까를 사서 차에다 넣어둔 거야. 딱 틀으니까 내 강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강도들이. 근데 일단 내 강의를 한번 들으면은 못 꺼요. 듣게 돼 있어요. 이틀 동안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만 계속 있었대요. 이 강도들이 이틀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더래요. 그 화가 나십니까가 두 개짜리 CD인데 그러면서 계속 웃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도들끼리 우리 얼굴을 봤으니까 죽이자, 죽이지 말자 서로 싸우더래요. 근데 마지막 트렁크에서 죽이자, 죽이지 말자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트렁크에서. 근데 그 두목대는 그 친구가 할머니를 풀어주면서 그러더래요. 할머니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단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CD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성당 다니느냐? 성당 다닌다고.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성당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친할머니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착한 강도지. 내가 보기에는 착한 강도예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당신 죽을 뻔했는데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할머니가 1년 동안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저 신부님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100억을 갖고 온 거예요. 80살 먹은 할머니가 할머니가 나는 사실은 농업대학을 나중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100억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2월달 그 다음에 2월달에 80살 된 할머니 손을 잡고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가갖고 이 무프리라라는 시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 시장을 만나러 갔어요. 시장을 만나러 가서 내가 이 할머니가 돈을 10밀리언, 우리는 100억도 크지만은 잠비아 사람들한테 10밀리언은요 1억 달러가 넘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농업대학을 짓고 싶으니 땅을 좀 줘라.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길래 내가 전날 수녀원에서 그냥 하늘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내가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두 말도 안 하고 3천 헥타르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서 3천 헥타르 딱 두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죠. 그랬더니 시장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나 하느님이 3천 헥타르 그랬으니까 필요하다 그랬더니 자기네 시 전체가 줄 수 있는 땅이 1,400 헥타르가 안 된대요. 3천 헥타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천 헥타르를 받으려면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천 헥타르면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여의도가 82만 평이야. 여의도가. 분당이 250만 평으로 시작해갖고 한 400만 평 됐다고 그래. 분당보다 두 배 더 큰 땅이야. 나도 그렇게 큰 땅인지 몰랐죠. 하늘에서 3천 헥타르 뭐 한 3천 평 되는 줄 알았지.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 알았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7월 25일 날 내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1시간을 내주시더라고. 1시간을. 라고 설명을 다 했죠. 잠비아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잠비아는 내전이 없어요. 내전이. 서로 종족끼리 싸우지 않아요. 70개 부족이 있는데 부족끼리 결혼을 해요. 싸울 수가 없어. 부족끼리 결혼을 하니까. 저렇게 싸우면은 내 딸이 저쪽에 가 있고 내 아들이 이쪽에 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피스풀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피스풀하고 헬플풀하다고 그랬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줘. 서로. 얼마나 좋은 나라야. 그리고 잠비아는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65년에 독립을 했어요. 내가 65년에 태어났거든. 얼마나 인연이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 땅에다가 땅을 주면은 농업대학을 세우겠다. 대통령께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더니 이 땅은 너무 큰 땅이다.
사실은 도시 하나를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장관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날 미국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유럽으로 비행기 갈아타러 갔는데 수녀님이 전화가 왔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한테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신부님한테 땅 드리라고. 그래갖고 그런지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목민심서하고 흠음심서 영어로 된 거를 대통령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이거 대통령 읽지 마시고 비서한테 읽으시라고. 이거 한국에서 기가 막힌 정치 철학자가 쓴 책인데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한테는 요한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드린 묵주를 서울대 그 교수님이 만드는 거 예쁜 걸 묵주를 드렸어. 그리고 참 너무 좋은 거는 대통령이 날 만나기 전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니 나 때문에 세례받은 건 아니고 어쨌든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땅을 천만 평 이 카사리아 지역에 받은 거예요. 저를 좀 보시면은 저는 여기다가 농업학교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에 제가 무슨 최고 환경지도자 과정에 강사로 10년째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님들하고 친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잠비아의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서울대학에서 교수진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장님하고 부학장님이 세 분 계신데 만나 뵈서 좀 서울대학에서 1년에 4명씩 10년 동안 석박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울대학에서 좋다고. 그래갖고 벌써 잠비아에서 진짜 똑똑한 학생들 뭐 한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학생들 지금 데려다가 벌써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선적으로 서울대학에서 10년 동안 교수를 만들어서 농업대학을 뭐 농업대학엔 임업, 목축, 원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은돌락 교구 주교님이 날 찾아왔어요.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 큰 나라지만은 인구는 1,5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근데 주교님이 날 찾아와서 가톨릭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에요? 5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신학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요. 근데 거긴 신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숙사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1, 2학년 철학과하고 3, 4학년을 무슨 수도에서 하고 5, 6, 7학년만 기숙사에서 하는데 이게 신학교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알릭 반달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신부님 농업대학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씨앗 이거 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농업대학보다 뭐가 더 중요해? 신학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알겠다고 내가 신학교 줘주겠다고. 신학교 짓는데 제 생각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뭐 할머니 돈으로 다 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도시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 공동체 강의를 가서 내가 LA 쪽 교우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와서 돈 벌었다고 벤츠 타고 렉서스 타고 BMW 타고 어깨에 힘 주지 말고 미국 교회 와서 돈 벌었으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신학교 짓는데 여러분들 좀 후원 좀 하라고. 그랬더니 미국 교우들이 완전히 하늘에서 계시 받은 것 같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처음에는 13분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여름에 갔는데 100명이 넘었어. 1월 달에 가면 아마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가면은. 그래서 나는 미국 교회에 많은 돈 바라지 않아요. 그저 미국 교회가 한 10억, 그다음 우리 생태 마을에서 10억, 그다음에 그
이제 할머니 돈 20억 이렇게 해갖고 한 40억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신학교를, 40억이면 한국의 400억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강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너무 감동적인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라도에서 가밀라라는 자매인데 51인데 암으로 하느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가지를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뭘 두 가지를 유언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이 하나 죽으면 나오는데 그거를 한 달에 20만 원씩 20년 동안 잠비아의 신학교 후원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꼭 황신부님하고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가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까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용 쓰다가 그냥 죽음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도 너무 말씀드렸지만은 할머니 한 분이 돈 2천만 원 보내면서 나는 죽지만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수술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마지막 이렇게 마음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짓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교 짓고 또 수녀원, 이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의 수녀님들이 잠비아 수녀님이 벌써 30명이나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400명, 500명 수도에 있듯이 여기 수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녀원 지금 공사 이것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피정집을 여기다 져요. 한 200명 머무를 수 있는 피정집. 이제 저는 피정은 앞으로 한국에서 안 하려고요. 피정은 어디서 하려고 마음 먹느냐면 잠비아에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보통 피정 기간 한 달, 한 달 피정. 여러분들 한 달 피정 괜찮지 않아요? 예. 네. 한 달 피정 비행기 값 한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그리고 뭐 한 달 머무르는데 한 200만 원, 그리고 귀향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이 빅토리아 폭포 거기 들러가고 마지막에 잠베지 강에서 석양 바라보면서 탁 저녁 먹고 그러면요 기가 막혀.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유럽 성지순례 가면은 400, 500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 달.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9월은 잠비아가 건기야. 우리는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지만은 건기에는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27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낮에는 좀 저기 뭐야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도 좀 찍고, 기와 공장에 가서 기와도 좀 찍고, 일도 좀 하고, 오후에는 내 강의 하나 듣고, 밤에는 떼제 찬양기도 하고, 그리고 해주는 밥 한 달 동안 먹으면서 인생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내년 여름에 가서 땅 측량하고 난 다음에 건물은 바로 질 거예요. 바로 져서 겨울에 우리 교우들, 이게 거기 겨울이죠. 피정들 많이 오세요. 그 뭐 돈 모아갖고 한 번쯤, 아니 앞으로 100년을 사는데 출창 한국에서만 뭐하러 100년을 사? 그러면 뭐하러 살아? 100년 한국에서만 출창 살 거면은 좀 잠비아도 좀 가보고 알래스카도 좀 가보고, 이제 연금 나오면 연금 다 모아갖고 그렇게 하세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할머니들이 평창에 피정을 왔어요. 아니 평창에서 하와이 놀러 가는 건 이해가 돼도 하와이에서 평창으로 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5분의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할머니들이 왜 오시느냐면 하와이는 노인 기초연금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고 노인 아파트에 하는 거 30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할머니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안 쓰고 있다가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아, 이 할머니가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다음에 연금을 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평창을 오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국 되고 204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S&P, Standard & Poor's라고 그 평가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40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수출이 세계 몇이야? 6이야, 6위. 우린 맨날 텔레비에서 어두운 것만 보는데 우리나라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 수출이요, 기가 막히게 아주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 안 해도 맨날 방송에는 뭐 다 굶어 죽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굶어 죽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야. 대통령만 잘 나오면 돼. 대통령만 어려운 할머니들 도와주는 대통령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장학금 주는 대통령. 그리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추세. 어쨌거나 여기다 이제 신학교 짓고 수녀원 짓고 이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 랜드마크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 중앙 도로야. 근데 도로 넓이가 몇 메타냐면 100m, 100m. 33개 차선. 광화문 광장이 80m야. 내가 가서 재봤어요. 광화문 광장이 80m인데 우리 이코 시티 카사리아는 100m야. 근데 여기 3개 차선을 도로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 33개 차선에 전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갖다 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km만 산책을 하면은 아프리카를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리카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피정 가면은 전부 다 분갈이하고 이 저 포토에다가 나무 씨놓고 이 일 끝도 없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피정 가도 아마 한 달 갖고 모자랄 거예요. 네. 재작년인가 한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나라 경찰복 이렇게 국가에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경찰복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자기네들이 납품하려고 해놓은 경찰복 4,000벌이 그냥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베이지색 경찰복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하복, 돈복, 잠바까지 싹 어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 잠비아에 벌써 보내놨어. 그래갖고 잠비아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우리 잠비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입혀갖고 여기 싹 이제 내가 데리고 다닐 거예요. 여기 명찰도 다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도 멋있게,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옷도 멋있게. 그래서 우리 이 카사리아 이코시티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도 옷도 정복으로 탁 입혀놓고 여자 직원들도 기가 막히게 해서, 야, 아프리카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헐벗은 데가 아니라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깨끗한 대륙이고 행복의 대륙이라는 걸 저는 꼭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저런 설계가 나왔느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안동교구 신부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카가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교수인데 황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김정빈 비아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무슨 책임자냐면 노들섬 개발 총책임자야. 노들섬 서울 아시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 대단한 기업에서 10개 회사가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는데 이 교수하고 그 대학원생들이 낸 프로젝트가 선택이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용기도 없고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환경에 관련된 신부니까 저 신부님한테 가서 좀 자문을 구하면은 내가 용기를 얻겠다. 그리고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쭉 노들섬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노들섬이 앞으로 개발되면은요 서울의 꽃이야. 서울의 몽마르트가 될 거야. 거기가 서울에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 섬에 딱 들어가 보면은 63 빌딩부터 서울의 모든, 심지어서 저 롯데 타워까지 한눈에 다 보여. 뭐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 교수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바이 신도시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두바이 신도시를. 그래갖고 그 교수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교수를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노들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잠비아에 내가 카사리아에 노들섬은 4만 평이라는데 내가 1000만 평 개발을 하고 있다. 나를 좀 도와줘라. 아,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신부님 정말로 하느님께서 저를 신부님한테 보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김정빈 교수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김용계 건축가라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분이 아니에요. 캐나다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하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캐나다에 방문을 했을 때 제대 설계를 담당하신 분이야. 캐나다가 거의 가톨릭 국가거든요. 얼마나 쟁쟁한 건축가가 많겠어. 근데 이 김용계 건축가, 이 선생님이 한 게 선정이 된 거야. 세계적인 건축가죠. 그래서 잠비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땅이야. 이 땅에 이번 여름에 이제 측량을 이제 건물을 지려면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비아 교수가 1000만 평을 어떻게 측량해요? 그래서 잠비아 연락했대. 측량 기계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거 없대. 그럼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200m짜리 줄자 하나 있다는 거. 200m짜리 줄자. 우리 카사리아에 있는 땅 크기가 얼마냐면은 한쪽 면 길이가 10km야. 10km인데 줄자로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제 이 교수님이 뭐 이제 이번 여름에 나하고 같이 가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건축가 교수들 모임에 가갖고 신부님 모시고 잠비아에 측량을 하러 가야 되는데 땅이 천만 평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술이 잔뜩 취한 교수가 그러더래요. 드론으로 하라고. 드론으로. 요즘 드론 좋은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드론이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인공위성 GPS를 이용해갖고 위도 경도만 찍고 저 설계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찍어놓으면 정확하게 가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드론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 땅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네에 요 카사리아라는 이게 숲이에요. 이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 동네 애들인데 우리를 보고 화이트라고 그래요. 화이트. 그냥 어느 날 그냥 화이트들이 와갖고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래갖고 얼마나 얘네들 심심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 우리를. 이게 건기인데 제가 8월 달에 갔으면 건기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비 한 방울이 안 와요. 비 한 방울이. 그런데도 이 강이 한 10m 정도 넓이가 되는데 한 1.5m 되도록 물이 얼마나 유량이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 강물이면은 천만 평에 주민들 먹을 물 다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메말르고 뭐 거칠고 물 없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환경공학을 이제 하고 수질을 내가 공부를 했어요. 예, 물이라는 거는 활용만 잘하면은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이 물을 저 한 10km까지 끌어올려서 온 도시에 수로를 다 해놓을 생각이에요. 수로를 다 해놓으면은 얼마든지 여기는 산모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야자, 뭐 모링가, 커피. 여기가 해발 1500m거든요. 뭐 커피 뭐 할 거 없이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재수 없이 100살까지 사는 분들은 한국에서 살지 말고 잠베에 가갖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고 2년 내지 3년 동안 잠비아나 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적어도 그 정도는 내가 이 사회,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놓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맨날 텔레비 보고 욕이나 하지 말고 이 기가 막힌 데 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가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기가 막힌 숲이 있는데 전부 그걸 잘라갖고 숯을 만드는 거, 숯. 그 숯으로 요리도 하고 추우니까 불도 떼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이 나무만 잘 보존해도 관광 상품으로 해도 먹고 살 만한데 이걸 다 불로 태우는 거야. 수수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1960년대 석탄, 연탄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산에 가서 나무. 그래서 산이 뭐가 됐어? 민둥, 벌거숭이 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욕들을 많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는 산림 녹화예요. 예, 산림 녹화. 예, 그래서 현신규 박사라고 서울대, 내가 이분 너무너무 좋아해요. 탄생 140주년이에요. 벌써 돌아가셨죠. 우리 나라가 건강하려면, 나라가 부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은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갖고 숲을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 가서 할 첫 사업은 숲을 보존하는 거야. 나무 태우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필렛이라고 조그만 나무들은 얼마든지 화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도 사서 내가 갖고 가서 잠비아 전부 다 해갖고 나무 못 자르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무궁무진해.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시간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우리 하이데 수녀님이라고 독일 수녀님인데 19살에 한국에 왔어. 그래갖고 가톨릭 의대 대학교 의사셔. 그래갖고 수녀원을 창설해서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회 수녀원을 창설해갖고 이 수녀님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간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인도, 필리핀, 그 다음에 잠비아, 그 다음에 브라질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야. 대단한 수녀님이에요. 지금 몸에 암이 있는데도 지금 잠비아에 가서 아예 이제 한국을 떠나갖고 의사신데 잠비아에서 나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김정빈 교수, 이분이 알릭 반달 주교님이에요. 이 주교님이 그 시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교는 내가 신학교 이 프로젝트는 This is my life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라고. 이 신학교 짓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갖고 이 주교님이 대통령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주교님인데 이분은 이제 시의원이에요. 땀부라는 시의원이 나와서 잘 도와주고 있는데 아주 효심이 깊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신부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꼭 아버지 어머니 가서 축복 한번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바쁜데도 또 그 집에 가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 못 듣고 백내장이 있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직사광선이 많았고 눈을 잘 못 뜨시더라고. 참 효심이 깊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비아의 수녀원 원장 벨레데타 수녀님 이렇게 멤버들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한 번에 뭐 70명 80명씩 따라가서 지금 잠비아 일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고 있죠.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께서 잠비아를 어떻게 꾸며놓고 있는지 계획과 동영상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황 신부님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이제 제가 21세기의 변화와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먹고 살만해요.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잠비아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그대로 상태가 잠비아예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어렵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일환으로 제가 잠비아 봉사 활동, 선교 활동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가 잠비아 무프리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은돌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키투에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한가운데 땅을 제가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제가 6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피정을 하는데 수녀님들 20분이 오셨어요. 수녀님들 20분이 오셨는데
다른 수녀님은 얼굴이 다 하얀데 수녀님 한 분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수녀님들은 얼굴이 하얀데 왜 수녀님만 얼굴이 새카마냐? 물어봤더니 그 수녀님이 자기는 16년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농업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생태 마을 만드는 것도 꿈이지만은 외국에 아프리카에도 생태 마을 하나 만들고 남미에도 생태 마을 하나 만들고 미국에도 생태 마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가서 땅 알아보고 왔어요. 생태 마을 만들으려고. 그런데 제가 생태 마을을 만들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수녀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한테 그런데 왜 한국은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자기는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카란다라는 농장에 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모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모자라갖고 모금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사는 맛, 사는 멋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세가 2천만 원이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수녀님한테 모금하러 다니지 말아라. 내가 줄 테니까. 이 수녀님이 처음 보는 신부가 돈을 2천만 원 준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수녀님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었죠. 나는 돈 있어도 나중에 안 줘요. 줄려면 언제 줘? 지금 줘, 지금. 그래서 그냥 수녀님한테 돈을 드리고 수녀님 내가 내년에 수녀님 농장하는 데 한번 방문하겠다. 의료 봉사팀을 꾸며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의사 세 분, 멜버른에 있는 의사, 인천에 있는 의사, 평택에 있는 의사, 치과의사 세 분을 꾸미고 대학생들 20명을 꾸며갖고 잠비아를 가봤죠. 잠비아를 가봤는데 너무너무 내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하면은 비도 없으시고 땅도 그냥 막 메마르고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 죽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의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대륙이 아니에요. 희망의 대륙이고 신비의 대륙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근데 그냥 우리는 아프리카를 착취의 대상으로, 불쌍한 대상으로,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제가 잠비아에 갔다 와서 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들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 때 얘기를 했죠.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고 하지만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분들 나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똑같아. 아프리카 사람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동받은 얘기를 이제 강의 때 가끔 했어요. 그런데 4년 전 딱 요맘 성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 아프리카에 농업대학 세운다는 얘기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농업대학 세우는데 신부님한테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후원을 할 거냐?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대학질 건물 돈 100억을 봉헌하겠다는 거예요. 100억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었죠. 그리고 저한테 부자들이 와서 많이 나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신부님 봉헌한다고. 근데 나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그 웬만하면 기대도 안 해요. 부자들이 와갖고 신부님 땅 팔리면은 꼭 봉헌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놈의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려? 10명 중에 한 명 봉헌할까 말까예요. 왔다 간 분들.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의 아프리카를 돕는 분들은 할머니들이야. 가장 순수한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1,000,000원씩 100분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부자 100명이 와갖고 한 명 도와주는 것보다 정말로 순수한 할머니들. 신부님 평생 살면서 나 어려운 사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를 타는데 신부님 아프리카에 운물 파주세요. 포크레인 사는데 쓰세요. 고아원 짓는데 쓰세요. 이렇게 보내준 분이 100분이야. 그래서 나 부자가 나한테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진짜 헌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 할머니가 일주일 후에 수원 교구청에 와서 교구에다 100억을 봉헌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가끔 강의 때 얘기했지만 그럼 왜 느닷없이 나한테 100억을 봉헌할 생각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 차에 트렁크에 실린 거야. 가방, 여행용 가방에 할머니를 딱 집어넣어갖고. 그래갖고 이틀을 끌고 다녔대요.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트렁크에 이틀 갇혀봐.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강도한테 카드 다 뺏기고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 차로 납치를 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할머니야. 차를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원래 벤츠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려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차를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그 옛날 차니까 라디오가 고장이 난 거야. 근데 이 강도들이 경찰들이 자기네들을 추적하러 오는지 라디오를 계속 듣고 싶은데 라디오가 안 되는 거야. 유일하게 틀은 게 CD 플레이어만 작동이 됐던 거야. 네 할머니가 위대한 일을 하나 했어요. 어디 내 강의를 들으러 와서 내 CD 화가 나십니까를 사서 차에다 넣어둔 거야. 딱 틀으니까 내 강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강도들이. 근데 일단 내 강의를 한번 들으면은 못 꺼요. 듣게 돼 있어요. 이틀 동안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만 계속 있었대요. 이 강도들이 이틀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더래요. 그 화가 나십니까가 두 개짜리 CD인데 그러면서 계속 웃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도들끼리 우리 얼굴을 봤으니까 죽이자, 죽이지 말자 서로 싸우더래요. 근데 마지막 트렁크에서 죽이자, 죽이지 말자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트렁크에서. 근데 그 두목대는 그 친구가 할머니를 풀어주면서 그러더래요. 할머니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단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CD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성당 다니느냐? 성당 다닌다고.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성당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친할머니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착한 강도지. 내가 보기에는 착한 강도예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당신 죽을 뻔했는데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할머니가 1년 동안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저 신부님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100억을 갖고 온 거예요. 80살 먹은 할머니가 할머니가 나는 사실은 농업대학을 나중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100억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2월달 그 다음에 2월달에 80살 된 할머니 손을 잡고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가갖고 이 무프리라라는 시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 시장을 만나러 갔어요. 시장을 만나러 가서 내가 이 할머니가 돈을 10밀리언 우리는 100억도 크지만은 잠비아 사람들한테 10밀리언은요 1억 달러가 넘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농업대학을 짓고 싶으니 땅을 좀 줘라.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길래 내가 전날 수녀원에서 그냥 하늘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내가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두 말도 안 하고 3,000헥타르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서 3,000헥타르 딱 두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죠. 근데 시장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나 하느님이 3,000헥타르 그랬으니까 필요하다 그랬더니 자기네 시 전체가 줄 수 있는 땅이 1,400헥타르가 안 된대요. 3,000헥타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00헥타르를 받으려면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00헥타르면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여의도가 82만 평이야. 여의도가. 분당이 250만 평으로 시작해갖고 한 400만 평 됐다고 그래. 분당보다 두 배 더 큰 땅이야. 나도 그렇게 큰 땅인지 몰랐죠. 하늘에서 3,000헥타르 뭐 한 3,000평 되는 줄 알았지. 천만 평이야. 천만 평.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 알았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7월 25일 날 내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1시간을 내주시더라고. 1시간을. 라고 설명을 다 했죠. 잠비아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잠비아는 내전이 없어요. 내전이. 서로 종족끼리 싸우지 않아요. 70개 부족이 있는데 부족끼리 결혼을 해요. 싸울 수가 없어. 부족끼리 결혼을 하니까. 저렇게 싸우면은 내 딸이 저쪽에 가 있고 내 아들이 이쪽에 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피스풀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피스풀하고 헬플풀하다고 그랬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줘. 서로. 얼마나 좋은 나라야. 그리고 잠비아는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65년에 독립을 했어요. 내가 65년에 태어났거든. 얼마나 인연이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 땅에다가 땅을 주면은 농업대학을 세우겠다. 대통령께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더니 이 땅은 너무 큰 땅이다. 사실은 도시 하나를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장관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은 연락을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날 미국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유럽으로 비행기 갈아타러 갔는데 수녀님이 전화가 왔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한테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신부님한테 땅 드리라고. 그래갖고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목민심서하고 흐뭄심서 영어로 된 거를 대통령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이거 대통령 읽지 마시고 비서한테 읽으시라고. 이거 한국에서 기가 막힌 정치 철학자가 쓴 책인데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한테는 요한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드린 묵주를 서울대 그 교수님이 만드는 거 예쁜 걸 묵주를 드렸어. 그리고 참 너무 좋은 거는 대통령이 날 만나기 전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니 나 때문에 세례받은 건 아니고 어쨌든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땅을 천만 평 이 카사리아 지역에 받은 거예요. 저를 좀 보시면은 저는 여기다가 농업학교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에 제가 무슨 최고 환경 지도자 과정에 강사로 10년째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님들하고 친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잠비아의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서울대학에서 교수진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장님하고 부학장님이 세 분 계신데 만나 뵈서 좀 서울대학에서 1년에 4명씩 10년 동안 석박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울대학에서 좋다고. 그래갖고 벌써 잠비아에서 진짜 똑똑한 학생들 뭐 한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학생들 지금 데려다가 벌써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선적으로 서울대학에서
10년 동안 교수를 만들어서 농업대학을, 뭐 농업대학엔 임업, 목축, 원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은돌락 교구 주교님이 날 찾아왔어요.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 큰 나라지만은 인구는 15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근데 주교님이 날 찾아와서 가톨릭,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에요? 5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신학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요. 근데 거긴 신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숙사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1, 2학년 철학과하고 3, 4학년을 무슨 수도에서 하고 5, 6, 7학년만 기숙사에서 하는데 이게 신학교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알릭 반달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신부님 농업대학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씨앗 이것 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농업대학보다 뭐가 더 중요해? 신학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알겠다고 내가 신학교 줘주겠다고. 신학교 짓는데 제 생각엔 한 4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뭐 할머니 돈으로 다 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도시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 공동체 강의를 가서 내가 LA 쪽 교우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와서 돈 벌었다고 벤츠 타고 렉서스 타고 BMW 타고 어깨에 힘 주지 말고 미국 교회 와서 돈 벌었으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신학교 짓는데 여러분들 좀 후원 좀 하라고. 그랬더니 미국 교우들이 완전히 하늘에서 계시 받은 것 같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처음에는 13분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여름에 갔는데 100명이 넘었어. 1월 달에 가면 아마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가면은. 그래서 나는 미국 교회에 많은 돈 바라지 않아요. 그저 미국 교회가 한 10억, 그다음 우리 생태 마을에서 10억, 그다음에 그 이제 할머니 돈 20억 이렇게 해갖고 한 40억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신학교를. 40억이면 한국의 400억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강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너무 감동적인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라도에서 가밀라라는 자매인데 옷이 파난데 암으로 하느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가지를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뭘 두 가지를 유언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이 하나 죽으면 나오는데 그거를 한 달에 20만 원씩 20년 동안 잠비아의 신학교 후원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꼭 황신부님하고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가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까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용 쓰다가 그냥 죽음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도 너무 말씀드렸지만은 할머니 한 분이 돈 2천만 원 보내면서 나는 죽지만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수술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마지막 이렇게 마음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짓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교 짓고 또 수녀원, 이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의 수녀님들이 잠비아 수녀님이 벌써 30명이나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400명, 500명 수도에 있듯이 여기 수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녀원 지금 공사 이것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피정집을 여기다 져요. 한 200명 머무를 수 있는 피정집. 이제 저는 피정은 앞으로 한국에서 안 하려고요. 피정은 어디서 하려고 마음 먹느냐면 잠비아에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보통 피정 기간 한 달, 한 달 피정. 여러분들 한 달 피정 괜찮지 않아요? 예. 네. 한 달 피정 비행기 값 한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그리고 뭐 한 달 머무르는데 한 200만 원, 그리고 귀향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이 빅토리아 폭포
거기 둘러가고 마지막에 잠베지 강에서 석양 바라보면서 탁 저녁 먹고 그러면요 기가 막혀.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유럽 성지순례 가면은 400, 500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 달.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9월은 잠비아가 건기야. 우리는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지만은 건기에는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27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낮에는 좀 저기 뭐야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도 좀 찍고 기와 공장에 가서 기와도 좀 찍고 일도 좀 하고 오후에는 내강의 하나 듣고 밤에는 떼제 찬양기도 하고 그리고 해주는 밥 한 달 동안 먹으면서 인생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내년 여름에 가서 땅 측량하고 난 다음에 건물은 바로 질 거예요. 바로 져서 겨울에 우리 교우들 이게 거기 겨울이죠. 피정들 많이 오세요. 그 뭐 돈 모아갖고 한 번쯤 아니 앞으로 100년을 사는데 출창 한국에서만 뭐하러 100년을 사? 그러면 뭐하러 살아? 100년 한국에서만 출창 살 거면은 좀 잠비아도 좀 가보고 알래스카도 좀 가보고 이제 연금 나오면 연금 다 모아갖고 그렇게 하세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할머니들이 평창에 피정을 왔어요. 아니 평창에서 하와이 놀러 가는 건 이해가 돼도 하와이에서 평창으로 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5분의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할머니들이 왜 오시느냐 하면 하와이는 노인 기초연금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고 노인 아파트에 하는 거 30만원까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할머니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안 쓰고 있다가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아, 이 할머니가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다음에 연금을 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평창을 오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국 되고 204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S&P, Standard & Poor's라고 그 평가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40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수출이 세계 몇이야? 6이야, 6위. 우린 맨날 텔레비에서 어두운 것만 보는데 우리나라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 수출이요 기가 막히게 아주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 안 해도 맨날 방송에는 뭐 다 굶어 죽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굶어 죽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야. 대통령만 잘 나오면 돼. 대통령만 어려운 할머니들 도와주는 대통령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장학금 주는 대통령 그리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추세. 어쨌거나 여기다 이제 신학교 짓고 수녀원 짓고 이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 랜드마크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 중앙 도로야. 근데 도로 넓이가 몇 메타냐면 100m, 100m. 33개 차선. 광화문 광장이 80m야. 내가 가서 재봤어요. 광화문 광장이 80m인데 우리 이코 시티 카사리아는 100m야. 근데 여기 3개 차선을 도로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 33개 차선에 전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갖다 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km만 산책을 하면은 아프리카를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리카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피정 가면은 전부 다 분갈이하고 이 저 포토에다가 나무 씨놓고 이 일 끝도 없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피정 가도 아마 한 달 갖고 모자랄 거예요. 네. 재작년인가 한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나라 경찰복 이렇게 국가에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경찰복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자기네들이 납품하려고 해놓은 경찰복 4,000벌이 그냥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베이지색 경찰복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하복, 돈복, 잠바까지
싹 어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 잠비아에 벌써 보내놨어. 그래갖고 잠비아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우리 잠비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입혀갖고 여기 싹 이제 내가 이 데리고 다닐 거예요. 여기 명찰도 다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도 멋있게,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옷도 멋있게. 그래서 우리 이 카사리아 이코시티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도 옷도 정복으로 다 입혀놓고, 여자 직원들도 기가 막히게 해서, 야, 아프리카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헐벗은 데가 아니라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깨끗한 대륙이고 행복의 대륙이라는 걸 저는 꼭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저런 설계가 나왔느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안동교구 신부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카가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교수인데 황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김정빈 비아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무슨 책임자냐면 노들섬 개발 총 책임자야. 노들섬 서울 아시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 대단한 기업에서 10개 회사가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는데 이 교수하고 그 대학원생들이 낸 프로젝트가 선택이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용기도 없고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환경에 관련된 신부니까 저 신부님한테 가서 좀 자문을 구하면은 내가 용기를 얻겠다. 그리고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쭉 노들섬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노들섬이 앞으로 개발되면은요 서울의 꽃이야. 서울의 몽마르트가 될 거야. 거기가 서울에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 섬에 딱 들어가 보면은 63빌딩부터 서울의 모든, 심지어서 저 롯데타워까지 한눈에 다 보여.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 교수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바이 신도시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두바이 신도시를. 그래갖고 그 교수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교수를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노들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잠비아에, 내가 카사리아에, 노들섬은 4만 평이라는데 내가 1000만 평 개발을 하고 있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신부님 정말로 하느님께서 저를 신부님한테 보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김정빈 교수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김용계 건축가라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분이 아니에요. 캐나다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하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캐나다에 방문을 했을 때 제대 설계를 담당하신 분이야. 캐나다가 거의 가톨릭 국가거든요. 얼마나 쟁쟁한 건축가가 많겠어. 근데 이 김용계 건축가, 이 선생님이 한 게 선정이 된 거야. 이 세계적인 건축가죠. 그래서 잠비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땅이야. 이 땅에 이번 여름에 이제 측량을, 이제 건물을 지려면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비아 교수가 1000만 평을 어떻게 측량해요? 그래서 잠비아 연락했대. 측량 기계 있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거 없대. 그럼 뭐가 있냐? 그러니까 200m짜리 줄자 하나 있다는 거. 200m짜리 줄자. 우리 카사리아에 있는 땅 크기가 얼마냐면은 한쪽 면 길이가 10km야. 10km인데 줄자로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이번 여름에 나하고 같이 가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건축가 교수들 모임에 가갖고 신부님 모시고 잠비아에 측량을 하러 가야 되는데 땅이 천만 평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술이 잔뜩 취한 교수가 그러더래요. 드론으로 하라고. 드론으로, 요즘 드론 좋은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드론이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인공위성 GPS를 이용해갖고 위도 경도만 찍고, 저 설계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찍어놓으면 정확하게 가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드론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 땅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네에 요 카사리아라는 이게 숲이에요. 이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 동네 애들인데
우리를 보고 화이트라고 그래요. 화이트. 그냥 어느 날 그냥 화이트들이 와갖고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래갖고 얼마나 얘네들 심심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 우리를. 이게 건기인데 제가 8월 달에 갔으면 건기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비 한 방울이 안 와요. 비 한 방울이. 그런데도 이 강이 한 10m 정도 넓이가 되는데 한 1.5m 되도록 물이 얼마나 유량이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 강물이면은 천만 평에 주민들 먹을 물 다 되고 그 다음에 농사물도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메말르고 뭐 거칠고 물 없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환경공학을 이제 하고 수질을 내가 공부를 했어요. 예, 물이라는 거는 활용만 잘하면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이 물을 저 한 10km까지 끌어올려서 온 도시에 수로를 다 해놓을 생각이에요. 수로를 다 해놓으면 얼마든지 여기는 산모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야자, 뭐 모링가, 커피. 여기가 해발 1500m거든요. 뭐 커피 뭐 할 거 없이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재수 없이 100살까지 사는 분들은 한국에서 살지 말고 잠베에 가갖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고 2년 내지 3년 동안 잠비아나 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적어도 그 정도는 내가 이 사회,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놓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맨날 테레비 보고 욕이나 하지 말고 이 기가 막힌 데 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가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기가 막힌 숲이 있는데 전부 그거를 잘라갖고 숯을 만드는 거, 숯. 그 숯으로 요리도 하고 추우니까 불도 떼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이 나무만 잘 보존해도 관광 상품으로 해도 먹고 살만한데 이걸 다 불로 태우는 거야. 숯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1960년대 석탄, 연탄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산에 가서 나무... 그래서 산이 뭐가 됐어? 민둥, 벌거숭이 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욕들을 많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는 산림 녹화예요. 예, 산림 녹화. 예, 그래서 현신규 박사라고 서울대, 내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탄생 140주년이에요. 벌써 돌아가셨죠. 우리 나라가 건강하려면, 나라가 부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은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갖고 숲을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 가서 할 첫 사업은 숲을 보존하는 거야. 나무 태우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필렛이라고 조그만 나무들은 얼마든지 화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도 사서 내가 갖고 가갖고 잠비아 전부 다 해갖고 나무 못 자르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무궁무진해.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시간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우리 하이데 수녀님이라고 독일 수녀님인데 19살에 한국에 왔어. 그래갖고 가톨릭 의대 대학교 의사셔. 그래갖고 수녀원을 창설해서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회. 수녀원을 창설해갖고 이 수녀님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간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인도, 필리핀, 그 다음에 잠비아, 그 다음에 브라질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야. 대단한 수녀님이에요. 지금 몸에 암이 있는데도 지금 잠비아에 가서 아예 이제 한국을 떠나갖고 의사신데 잠비아에서 나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김정빈 교수, 이분이 알릭 반달 주교님이에요. 이 주교님이 그 시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교는 내가 신학교 이 프로젝트는 This is my life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라고. 이 신학교 짓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갖고 이 주교님이 대통령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주교님인데 이분은 이제 시의원이에요. 땀부라는 시의원이 나와서 잘 도와주고 있는데 아주 효심이 깊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신부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꼭 아버지 어머니 가서 축복 한번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바쁜데도 또 그 집에 가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 못 듣고 백내장이 있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직사광선이 많고 눈을 잘 못 뜨시더라고. 참 효심이 깊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비아의 수녀원 원장 벨레데타 수녀님 이렇게 멤버들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한 번에 뭐 70명, 80명씩 따라가서 지금 잠비아 일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고 있죠.